특별한 옛 이야기. 형제와 구슬. 옛날 어느 마을에 다 찌그러져가는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부모 없는 어린 두 형제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여름에는 아궁이에 거미줄이 끼일 정도였답니다. 뱃속에서는 항상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유, 이놈의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 아우, 배고파. 밥 좀 실컷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형제는 아주 우애가 깊었답니다. 형이 품을 팔러 나가는 날이면 동생은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았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형제는 서로 밥을 짓겠다고 나섰지요. 형님, 제가 할게요. 들어가세요. 아니야, 너도 힘들었을 텐데 좀 쉬렴. 형제는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아끼며 정답게 살았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형제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언덕을 넘어가는데 산 아랫 마을에서 밥 짓는 연기가 솔솔 피어올랐어요. 동생의 목에서 군침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우야, 우리 저 옹달샘에 가서 물배라도 채우고 갈까? 형제는 엉덩이를 쳐들고 엎드려 물을 마셨어요. 그렇게라도 하니 배고픔이 조금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개울을 건널 때였어요. 징검다리를 건너던 형제는 물속에서 무언가 얼음거리는 것을 보았답니다. 어? 저게 뭘까?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비한 구슬이었어요. 형님, 이렇게 곱고 아름다운 구슬은 처음 봐요. 그래, 꼭 무지개가 들어있는 것 같구나. 누가 이렇게 귀한 구슬을 빠뜨렸을까? 이걸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요? 마음씨 고운 형제는 구슬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개울가에서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혹시 구슬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날이 저물자 형제는 할 수 없이 구슬만 달랑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제는 구슬을 빈 상자에 잘 넣어두었어요. 혹시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줄 생각이었지요. 형님,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질 않아요. 미안하다, 아오야. 내일은 꼭 맛있는 밥을 해줄게. 구슬 때문에 나무를 하지 못한 형제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고픈 형제는 우물물을 두 바가지나 마시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형이 놀란 목소리로 동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우야, 어서 일어나봐. 동생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요. 아,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구슬을 넣어둔 상자 속에서 온갖 아름다운 보물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지 않겠어요? 우와, 이게 뭐지? 형제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형님, 이게 어찌 된 일이죠? 영문을 모르는 동생은 두 눈이 왕방울 만해져서 물었어요. 궁금해서 열어보니 이렇게 보물이 가득 들었지 뭐니? 형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마음이 고와서 하늘이 상을 주신 모양이에요. 아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복을 주신 거야. 형제는 너무나 기뻤어요.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그러다 그만 상자에 발이 걸려 화당 넘어졌답니다. 그 바람에 상자 안에 보물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그런데 형제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보물이 쏟아져 분명히 비어 있어야 할 상자가 또다시 보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어?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형제는 꿈인가 싶어 서로의 팔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야! 꿈은 아닌 모양이네. 형제는 다시 구슬만 남겨두고 보물을 모두 꺼냈어요.
그랬더니 상자 속에 다시 보물이 가득 차는 게 아니겠어요? 가난했던 형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형과 동생은 상자 속에서 나온 보물을 사이좋게 나누고 큰 기와집을 한 채씩 지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도 열어주었어요. 정말 훌륭한 젊은이들이야.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내리신 게 분명해. 마을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형이 조용히 동생을 불렀어요. 아우야, 이제 이 구슬은 네가 갖는 게 좋겠다. 형님, 그럴 수는 없어요. 당연히 형님이 가지셔야죠. 동생은 펄쩍 뛰며 뒤로 물러앉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필요 없다니까.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갖지 않겠다고 옥신각신했답니다. 그날 밤, 형은 한밤중에 조심조심 집을 나왔어요. 몰래 구슬을 동생 집에 두고 돌아왔죠. 아침에 깨어난 동생은 구슬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야, 이건 형님이 가지셔야 돼. 동생은 다시 형의 집에 몰래 구슬을 두고 돌아왔어요. 며칠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형제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사람은 둘인데 구슬은 하나뿐이니 정말 큰일이군. 구슬 때문에 사이가 나빠질까 봐 걱정이 되었답니다. 아우야, 이 구슬을 다시 개울가에 갖다 두는 게 어떻겠니? 그게 좋겠어요, 형님. 동생도 맞장구를 쳤어요. 다음 날 형제는 구슬을 가지고 개울가로 갔어요. 개울물에 구슬을 내려놓으려던 형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개울 속에 형제가 가진 구슬과 똑같은 구슬이 하나 더 놓여 있었거든요. 형제는 구슬 두 개를 하나씩 나눠 가졌답니다. 그 뒤 형제는 더욱 사이좋게 잘 살았대요.